이 남자 사귀기로 하니까 행동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애교 남자, 애교 많은 남자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 대사 살짝 아니에요 지금. 가발을 쓰고 계셔가지고. 네. 아픔 보여요?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네. 네, 보여요, 보여요. 네. 애교.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아, 여잔 줄 알았는데.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오.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아, 괜찮아. 여기 사람도 많으니까 좀 조용히 말해. 뭐야? 지금 나 창피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나 자꾸 그러면 삐짐. 전 이런 손발 오그라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어딘가에 숨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이 남자는 말을 해도 고치질 않아요. 있잖아 자기야, 나는 자기가 이렇게 애교 있는 것 좀 별로야. 그냥 남자답게 해줬으면 좋겠어.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뭐야 내가 매력적. 조르지 마. 행복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베이베.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뭐야 내가 매력적이니까. 뭐야 내가 매력적이니까 딴 여자들이 좋아할까봐 그러는구나.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대단하다. 나는 자기 거야. 걱정하지 말어. 아니 나는 진짜 남자다운 사람 정말 좋단 말이야. 진짜로 하는 말이야. 힝. 내가 그럼 여잔가? 자기는 그럼 내가 이래서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자꾸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취소해. 아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고민하다가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큰 마음 먹고 이별을 하려고 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고 고쳐지지 않는데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헤어져도 생각날 것 같은 그의 애교. 조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 조르지마 어디 가지 않아. 조르지마. 정말 잊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듣고 싶어요. 저의 이별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와. 그래요. 우리 뭐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상당하네요. 네, 원피씨 정말 우리 그 세 번째 출연이신가요 원피씨? 네. 그죠.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났다. 아 무야. 무야. 오. 대단, 드디어 멜소디 연기 쪽으로 오셨습니다. 아 너무 싫어요. 아 그죠. 너무 좋았어. 근데 원피씨